갤럭시 코인에서 그래비티 코인으로 리브랜딩 된 코인이죠. 리브랜딩은 호재가 될 수도 악재가 될 수 있는 주제이지만 사실 이건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모를 겁니다. 하지만 슈퍼 시그널은 어디로 갈지 답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비티 코인이 리브랜딩 이후에 이 시그널이 어떻게 정답을 알려줬는지 그리고 이걸 선물로 매매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수익을 챙길 수 있었을지 직접 눈으로 보면서 레버리지 20배를 적용시켜서 카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랜딩 이후로 7월 16일 14시 30분에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네. 내려가려는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위로 올려치면서 네, 매도에 대한 이 저항선을 뚫어줬죠. 뚫어주면서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앞에 진입했던 매도 포지션은 마이너스 50%로 손절 처리가 됐고요. 7월 17일 13시에 매수 신호가 떠주면서 네, 롱 포지션 진입을 일단 먼저 합니다. 했을 때 엄청난 상승이 나와주면서 네, 7월 18일날 엄청난 상승이 나와주면서 거의 레버리지 20배를 적용시켰을 때 2000% 이상에 대한 수익이 나왔던 구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매도 신호가 나와야 정리를 할 수 있겠죠. 7월 21일 15시에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기존의 롱 포지션 가지고 있던 것들은 네, 709.6%의 수익 마감 정리를 했는데 사실 욕심을 좀 내자고 했으면 1000% 이상에서는 정리를 아마 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롱으로 들어갔던 거는 네, 수익 익절을 하고 매도로 스위칭을 하면서 숏 포지션을 잡습니다. 그리고 매도 신호를 따라갔는데 이건 또 매수 신호가 나와주면서 네, 마이너스 74.2%로 손절 처리가 되었고요. 7월 21일 날 네, 22시 30분에 네, 매수 신호 들어갔던 것 또한 마찬가지로 7월 23일 날 10시 30분에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121.6%로 손절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롱으로 들어갔던 걸 숏으로 스위칭 계속 스위칭하는 그런 식으로 매매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월 23일 10시 30분에 진입했던 네, 매도 포지션, 숏 포지션은 7월 25일 날 9시 30분에 매수 신호가 나와주면서 88.4%로 수익 마감을 했고요. 7월 25일 날 진입했던 네, 롱 포지션은 네, 매도 포지션이 나와주면서 손절 처리가 또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차트가 네,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오면서 네, 상승을 못했죠. 근데 보시면 이런 패턴 또한 마찬가지로 하락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 슈퍼 시그널이 어떻게 보면 정답을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욕심을 안 냈더라고 하면 네, 여기서 진입을 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 팔 수 있었던 구간은 충분히 나왔죠. 그래서 마이너스 75.2%로 손절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7월 28일 새벽 1시에 나왔던 이 매도 신호는 네, 7월 31일 날 아침 9시에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104.4%에 대한 수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네, 계속 하락세예요. 하락세인데 매수를 들어갈 만한 자리가 나오니까 얘가 이렇게 신호를 줬을 거예요. 분명히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오죠. 그러면서 한 번 더 매도 신호를 잡아냅니다. 이 친구도 네, 이번 포지션도 마이너스 53.2%로 네, 손절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요게 지금 앞에 손절 몇 번 쳤던 거는 끝까지 따라갔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크게 먹는 자리가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8월 1일 10시에 나왔던 이 매도 포지션은 크게 하락을 해서 네, 8월 6일 아침 7시 30분에 매수 시그널이 나오면서 네, 여기서 정리가 됐습니다. 현물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32.28%가 빠졌는데 저희는 레버리지 20배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645.6% 엄청난 수익입니다. 네, 이렇게 마감이 진행이 됐고 네, 지금 롱 진입을 한 8월 6일 7월 7시 30분에 진입한 이 롱 포지션은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근데 지금 진행 중인 포지션 또한 마찬가지로 최소 500% 이상 지금 수익 진행 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7월 16일부터 첫 신호가 나왔고 8월 6일 그리고 오늘 시간은 지금 8월 8일입니다. 오늘은
네, 8월 6일까지 신호가 나왔고 그 이후로는 신호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신호가 총 10번을 나왔는데 마지막은 진행 중이라서 카운팅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총 9회 신호가 나왔고 수익은 4회 1601% 수익이 나왔고 손실은 5회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374%에 대한 손절을 쳤는데 승률로 봤을 때는 네, 5할이 안 되죠. 5할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총수익이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시켰다라고 하면 현재는 5대5죠. 네, 5대5로 승률이 5대5입니다. 5대5로 결과적으로는 네, 엄청나게 지금 큰 수익이 네, 나왔던 겁니다. 한 달도 안 된 기간이죠. 승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승률은 결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시드가 늘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결국 손절 못하고 매매하는 것은 그 끝은 청산이에요. 청산. 이 슈퍼 시그널은 손절은 짧게 잡고 수익은 크게 잡아주기 때문에 매매를 처음 하시는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저기서 절반만 따라갔다 하더라도 여기서 절반이면 얼마예요? 600%죠? 600%도 한 달에 낼 수 있는 수익률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슈퍼 시그널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네, 이거를 사용하시는 그 누구도 네, 수익을 원하는 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약 한 달간의 카운팅을 보여드리면서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수익률 장난 아니죠? 지금 눈으로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이런 수익률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고 조만간 출시 예정이에요. 그 전까지 이 시그널 무료로 사용해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왜냐? 써봐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실 테니까요. 언제까지 깡통만 차실 겁니까? 코인 세금 2년 유예되신 거 다들 아시죠? 2년간 돈 쓸어 담을 기회가 온 겁니다. 지금 아니면 다음은 없어요. 기회는 찾아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봐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아실 때까지 잡아드릴 거고 교육해드릴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다. 저희 자동매매 프로그램 개발되면 그거 사용하시면 되세요. 물론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팔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여드렸죠. 레버리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절반만 따라해도 몇백 프로 수익은 월에 그냥 나옵니다. 현재도 많은 회원분들이 사용 중이시고 계속해서 보다 더 베스트한 타점을 잡을 수 있게 연구 중이에요. 어디 이상한 리딩방 같은 데 가서 눈탱이 맞지 마시고 이거 가지고 혼자 투자하세요. 그래야 돈 법니다. 뉴스고 정보고 무슨 소용입니까? 솔직히 코인 시장은 차트 움직임에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슈퍼 시그널 한번 받아서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슈퍼 시그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사용해보실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